안녕하세요. 다트TV 상호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죠? 그래서 원래 밖에서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촬영을 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촬영 기법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오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트라이프를 즐기면서 내 자신이 정한 롤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롤모델을 정해놓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예스입니다. 왜 예스냐면 제가 다트를 지금 이제 한 지 8년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이제 롤모델이 저한테는 두 명이 있었어요. 제가 다트를 시작한 이 2011년 9월 달부터는 롤모델이 바로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2012년도 1월부터 제가 첫 번째 롤모델인 호시노 미츠마사 선수를 이제 보고 이 선수를 좀 롤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다트를 이제 하다가 2016년도 초부터는 지금까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체노마스미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거죠. 제가 다트를 시작한 2011년도 9월부터 호시노 미츠마사 선수를 롤모델로 삼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2011년도 말까지죠, 3-4개월 정도는 그냥 롤모델 없이 제 생각대로 막 던졌었어요. 그때 제 레이팅이 C7에서 B9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을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3-4개월 정도는 그렇게 해서 막 던지다가 이게 도저히 실력이 느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트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롤모델을 삼기 시작한 게 이제 2012년도 1월부터인 거죠. 호시노 미츠마사 선수를 롤모델로 잡고 그리고 이제 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연습도 당연히 이제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2012년도 3월 달에 바로 A클래스를 달았습니다. 다트를 시작한 지 한 6-7개월 정도 됐는데 A클래스를 다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상승이 갑자기 확 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롤모델을 잡고 공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해서 느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롤모델을 삼아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다트를 A클래스를 찍고 그렇게 하고 이제 치노마스미 선수를 롤모델로 삼기 전, 그러니까 2015년까지죠. 2015년까지는 제가 레이팅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4, 15, 이제 16, 17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18, 19, 뭐 20, 최대로 22까지 찍은 적이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레이팅이 저는 뭐 살짝 왔다 갔다는 했지만 진짜 슬럼프가 와서 푹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롤모델 한 사람을 잡고, 그때는 제가 이제 호시노 미츠마사 선수가 롤모델이었으니까요. 그 선수 롤모델을 잡고 그 선수가 던지는 케이스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조금 맞는 것 같으니까 좀 맞게끔 이제 조금씩 변형을 좀 해보자, 좀 변형을 좀 시도를 해보자 그 생각 때문에 조금씩 변형을 하다가 버릇을 잘못 들게 됐습니다. 뭐 다트를 던지는데 팔이 이렇게 빠져서 막 이렇게 던지고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잘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하게 자꾸 자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예 싹 다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싹 버리고 롤모델을 치노마스미 선수를 다시 잡은 거죠. 그런데 요때까지 제가 다트를 거의 5년 동안 호시노 미츠마사 선수를 롤모델로 잡고 5년 동안 다트한 거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버릇이랑 또 지금
롤모델로 삼고 있는 치노마스미 선수의 스로잉을 또 습득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 막 더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한 반년 전부터 다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생겼는데,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롤모델을 잡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기준을 잡고 할 수 있는 그 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 던지는 거 조금 해보고 저 선수 던지는 거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선수가 던지는 그 롤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하다 보면은 그 선수 던지는 것만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선수가 던지는 그 루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의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 몸에 습득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만약 나랑 신체가 완전 틀린 선수를 롤모델로 잡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자신과 신체가 조금 비슷한 선수, 멋있다, 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동기를 부여받을 만한 그런 선수면은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선수가 던지는 것을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는다면 이제 그 선수들이 던지는 노하우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선수들을 만나서 그 선수들이 던지는 거를 보고 그 선수에게서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선수들을 좀 롤모델로 삼는다 그러면은 영상을 정말 많이 봐야 되고 분석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한 거를 내 몸에 적용을 어떻게 시킬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를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신체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분석을 계속하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은 다트를 즐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모순이 있는 좀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즐기면서 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거를 그냥 마냥 즐기면서 한다면은 실력이 늘질 않아요.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냉철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다트를 즐기기만 한다면은 실력이 아마 안 늘으실 거예요. 다트를 즐기면서 한 20년 정도 하면 늘긴 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다트를 단기간에 실력을 상승을 시키려고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더 빨리 이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하우도 많이 알려드리고 이러면은 저도 좋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좋지만, 그 빨리 제작을 하는 만큼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미숙한 모습으로 계속 자주 찾아뵙는 것보다는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좀 정성을 많이 쏟아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그래도 이제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트 강좌로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트를 하시다가 뭐 모르는 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다트를 열심히 하다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초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구독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트TV 상호였습니다.